참고 또 참았죠? 기진맥진 쓰러지기 일보 직전! 아가씨, 이 물은 마실 수 있수다. 허나 산신령이 다스리는 신비한 물이라 더러운 손도 불똥 묻은 옷자락도 스쳐서는 안 되는지라 두 팔을 뒤로 젖히고 입으로만 물을 마셔야 된대 마심. 저는 비몽사몽 대롱대롱 바위 끝에 매달려서 입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바로 거기가 문도령이 선녀들하고 목욕하던 곳인데 선녀탕 물맛이 어떤가 오빠? 자,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 어디서 아직도 선녀들하고 자빠져 자고 있을지도 모를 거우다. 속았구나. 미친년도 엄마. 내가 문도령 때문에 정신이 나갔구나. 아가씨, 돌아오지 않는 도령 아삽 불고 오늘 밤 나랑 결혼합시다. 아, 그래.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집에서 결혼하자 했더니 어느 세월에 도로 집에 가냐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해도 지고 정말 꼼짝없이 당하겠다 싶어서 꾀를 냈죠.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지붕도 없는 덤불 위에서 어떡해. 움막이라도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여서 너와 밤을 보내지. 그냥은 싫어. 제 말을 고이 듣고 녀석은 갑자기 흥이 나서 힘이 뻗쳤는지 돌과 나무덩굴을 끌어모아 움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녀석을 거드는 척하면서 놈이 돌을 세 개 쌓으면 두 개를 빼내고 다섯 개를 쌓으면 세 개를 빼내고 세 구멍을 막으면 두 구멍을 빼내고 다섯 구멍을 막으면 세 구멍을 빼내고 그 틈을 점점 더 크게 벌려놨죠. 그러면서 여기 막아라 저기 막아라 여기 막아라 저기 막아라 쌓고 허물고 쌓고 허물고 시간을 버는 사이에 놈은 녹초가 됐어요. 고생 많은 정수나마, 아유 오늘만 날이더냐. 밤새 애썼으니 피곤할 텐데 이리 와. 내 은결같은 다리를 베고 누렴. 내가 이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네 머리에 이잡아줄게. 어여 이리 와. 다리가 풀린 정수남은 입을 헤벌리며 다가와 덥석 들어 눕더라고. 저는 멧돼지 털 같은 녀석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이를 잡아주었어요. 그랬더니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청미래 덩굴이 손에 잡혔어요. 그 덩굴의 날카로운 끝으로 바느질 하듯이 녀석의 오른쪽 귀에 찔러넣어 왼쪽 귀로 빼내고 다시 왼쪽 귀에서 찔러 오른쪽으로 쭉 잡아 빼냈어요. 그러자 멧돼지 같은 코에서 더운 김이 쿵 하고 나오더니 그대로 숨이 멈췄어요. 죽었어요.
돌덩이 같은 머리를 내려놓고 빳빳하게 굳어가는 몸을 밀치고 저는 정수남이 몰고 온 말을 집어타고 마구 내달렸어요. 끔찍하게 길었던 하루, 먼동이 트는 곶자왈을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부모님은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정수남은 짐승도 잘 다루고 힘 좋은 유능한 일꾼인데 네가 그만큼 일을 해낼 수 있냐. 저는 오기가 나서 할 수 있다고 대들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마당에 좁쌀 한 마리를 촥 뿌리더니 한 톨도 빼먹지 말고 도로 주워오라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그 작은 좁쌀을 한 톨 한 톨 다 주워다가 어머니께 내밀었죠. 어머니는 그 좁쌀을 다시 한 톨 한 톨 다 세보더니 한 말에서 딱 한 톨 모자라다며 그것마저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좁쌀... 그때 곰팡 앞으로 개미 한 마리가 좁쌀 한 톨을 등에 쥐고 가는 게 보여요. 개미야, 미안하지만 나 그 좁쌀 내가 가져가야겠다. 안 돼. 이거 이번 명절에 쓰려고 어렵게 구해서 챙겨가는 거거든. 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 좁쌀 한 톨을 빼앗고 야속한 마음에 손으로 개미 등을 쿡 찔러주었죠. 그때 난 법으로 개미 허리가 짤록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좁쌀을 찾아서 어머니께 가져가니 하시는 말씀. 정말 독하다, 독해. 아무리 내 딸이지만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네가 죽인 정수남 도로 살려내. 살려내지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만 나는 살인자를 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친딸보다 일 잘하는 머슴이 더 중요하다니 부모님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예전에 서원에서 공부할 때 서천에 있는 꽃밭에 가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온갖 꽃들이 있다고 배웠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다시 남자 옷을 입었어요. 아무래도 쉽게 갈 수 없는 길일 테니 남장을 하는 게 낫겠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디선가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죽은 부엉이 한 마리를 두고 내가 먼저 봤다, 내가 먼저 주었다 하면서 두 아이들이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그 부엉이 내가 살게. 부엉이 한 마리는 찢을 수 없지만 내가 은전 두 잎을 줄 테니 각각 한 잎씩 가져가면 되잖아. 어때? 괜찮지? 공평하지? 그러더니 부엉이 저에게 던져주고는 그새 신나서 저만치 가더라고요. 얘들아, 잠깐만. 너희 혹시 서천 꽃밭이라고 들어봤니? 거기 가는 길 혹시 알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니 어쩌면 그 애들은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또래 애들이 먼저 죽으면 올라가서 물 뿌리고 가꾸는 꽃밭인데 자구내에서 빠져 죽은 친구가 꿈에 나왔는데요. 물에서 솟아올라서 봉우리에 올라앉으니까 오색 나비가 태워서 실려 올라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뭐 이런 황당한 얘기만 떠들어댔어요. 저는 일단 서쪽으로 걸었어요. 정처 없이 지친 다리를 끌고
무동이와 쯤이었을까? 별들의 근처였을까? 돌담에 한가득 아름드리 동백낭을 봤어요. 새빨갛게 탐스러운 꽃들, 짙고 윤기나는 이파리, 바닥에 송이째 떨어진 동백꽃들을 보자니 처량하게 버려진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런 동백꽃 같은 신세인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려왔어요. 며칠을 잠 못 자고 달려왔으니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나 잤을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죽은 부엉이를 꺼내들고 사람들이 저를 애워싸고 있었어요. 깨어나셨군요. 꽃밭을 망치는 부엉이 한 쌍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잡아온 걸 보니 당신은 특별한 분임이 틀림없군요. 나머지 한 마리도 잡아온다면 나 서천 임금의 명으로 당신에게 여기 서천 꽃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주겠소. 내가 온 거야? 서천 꽃밭? 도착했어! 아, 그래. 부엉이라. 일단 이 일을 해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테니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고 저는 그날 밤 너른 바위 빌레 위에 누웠어요. 내가 죽인 정수나마 아직도 원한이 남아 네가 구천을 떠돌고 있다면 내 말을 듣거라. 내가 네 목숨을 앗은 것은 참으로 나쁜 짓이었으며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너 또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 우리 이제 화해하자. 부엉이로 환생하여 내 가슴 위에 앉아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야. 그때 바로 시커먼 부엉이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와 제 위에 앉았어요. 저는 부엉이 발목을 쥐고 다른 손으로 화살을 움켜쥐고 부엉이 귀에 꽂았죠. 잡았다. 고마워 정순함. 내가 너를 다시 살릴게. 서천 임금님은 제가 누워서도 부엉이 잡는 모습을 보시고는 단복하여 저를 사위로 삼겠다고 하셨죠. 오, 맙소사. 서천 공주님은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여자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부탁을 했죠. 공주님, 저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저를 환대해 주신 그 호의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곳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꽃밭을 보고 싶어요. 당신과 친구가 되어 함께 꽃밭을 산책하고 싶어요. 착한 공주님은 인간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서천 꽃밭으로 남몰래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이슬 머금은 새벽. 아찔한 꽃냄새? 펼쳐진 유흥단 같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긴 인간 세상에 생명만큼 꽃이 있죠. 그러니 도령의 꽃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생명을 만드는 생불꽃,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환생꽃, 모든 일을 잘 되게 한다는 번성꽃,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꽃, 죽이는 죽일꽃, 아픈 데를 낫게 하는 나을꽃, 잠이 오게 하는 잠울꽃, 눈물을 멈추게 하는 눈물뚝꽃 등 가지가지 가지꽃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죠. 저는 공주가 딴 눈을 파는 사이에 생명을 되살리는 환생꽃을 따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작별 인사를 했죠. 그만 가야겠어요, 공주님. 고맙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순간과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안녕히. 저는 공주가 불러준 오색나비에 실려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죽은 부엉이를 팔았던 아이들의 말이 맞았어요. 역시 나비를 통해서였죠? 눈 깜짝할 순간이었어요. 숲속으로 달려가니 정수남은 죽은 채로 그대로 누워있었어요. 저는 가지고 간 환생꽃을 정수남의 코에 들이댔죠. 봄잠을 너무 길게 잤네. 일이 바쁜 철인데 얼른 가서 일을 해야죠. 거짓말처럼 자리를 탈탈 털고 일어나는데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저는 살인자의 오명을 벗게 되었으니 기분 좋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무섭다 오만정이다 떨어진다, 죽은 사람 살리는 요망한 것, 이 집에 있다간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저를 다시 쫓아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정수남 죽였다지만 그 고생을 해서 도로 살려놨는데도 역시 인간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던 금기였던 것이죠. 허망했어요. 저는 이게 다 문도령을 만나고 나서 벌어진 일 같아서 그가 원망스러웠어요. 나쁜 놈. 옥황상제 아들이란 소리를 듣고도 겁없이 달려들었으니 네, 제가 무모했죠. 모든 게 다 후회되고 서럽고 억울했어요. 아니, 부모님은 내가 아들이어도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왜 부모님은 쌀 한 솥 모자라게 시주해서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도 못하는 이런 딸을 낳은 거야? 이렇게 울면서 모살모루를 넘고 구석밭 지나서 베린내 돌아 맷뿌리에 닿았는데 구름비 바위 너머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저 아니죠? 누가 또 있는 거죠? 아, 뭐야, 누가 또 나처럼 쫓겨났나? 돌아보니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은 여인들이 구슬피 울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들인데 옥황상제 아들 첫사랑을 못 잊고 임금이 명한 결혼 파혼하고 상사병 원앙천 계곡모에 그물을 마시면 살 것 같다고 그물 떠가지 못하면 추방인데 와보니 사방은 온통 바다인데 도통 어느 물을 떠가야 할지 막막해요. 정말 끈질긴 인연이다. 저는 선녀들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고 내가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렸다니까 우쭐해지기도 하고 일단 문도령부터 살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나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거기 어딘지 알아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죠. 제가 바로 그 여인 자청비랍니다. 선녀들은 제 말을 바로 믿어주더라고요. 아니, 내 말을 어떻게 믿고. 저는 선녀들을 한로영산 원앙천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은어벅에 가득 담고 버들잎까지 챙겨 넣었죠. 그러자 선녀들은 무척 고맙다면서 저더러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요. 어찌됐건 한 번은 만나봐야 결판이 나겠죠. 좋아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문도령을 만나죠. 나머지는 운명이니 일어날 일이라면 일어나겠죠. 저는 선녀들의 은 두레박에 올라 은 동아줄을 움켜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녀들은 도착하자마자 맑은 물을 버들잎 띄어 내밀었고 문도령은 그 물을 마시자마자 기운을 차렸죠. 그리고 고개를 드니 바로 눈앞에 저 자청비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린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우리는 엉엉 울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죠.